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현명한 소비? 현명한 소비는 못 참지. 리롤 치면은 이제 레벨업 대신에 리롤을 치면은 레벨업이 되는 그런 훌 증강체죠. 이걸로 리롤 쳐가지고 레벨업 하면 되지. 무언 뽑기를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이성 띄우고 리롤 한번 더 치고 경찰단까지 올리고, 또 대신에 별소우자 어모덱 각까지 같이 보는, 또는 뭐 스태틱 같은 거 카이사 줘도 되고. 카이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찰단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현명한 소비가 재밌긴 해. 근데 확실히 무덴이 나왔네. 그러면은 얘로 넣어야겠다. 와, 카이사 사야 되는데. 이겨가지고 이거 두 마리 팔고 카이사 페어 집겠습니다. 4호모델 받았어요. 일단은 이겨서 이거 하자. 문 진짜 깔끔한데? 그쵸? 앞라인이 지금 중요해가지고 앞라인 쪽으로 일단은 먼저 갔습니다. 4호모델 먼저 챙겨주고 앞라인 이겨가지고 애쉬 두 마리 팔고 딱 이런 먹어가지고 카이사까지 사면은 완벽하다. 지금까지는 설계가 그냥 제가 한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다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은 카이사 페어 나왔고. 아, 이거 봐, 카이사. 왠지 이거 나 이성이 붙을 것 같았어. 왠지 느낌이 그랬어. 그렇지, 카이사 뜰 것 같더라고 왠지. 나이스. 리븐 이성까지? 아니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잘 붙었어. 아니 미쳤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성작은 미쳤다. 근데 돈이 없어 문제는. 렐까지 이동이 붙어? 이거 뽑기 팔고 20원 이자 보자. 아니면은 리롤을 쳐서 레벨업을 할까? 리롤을 쳐서 레벨업을 해? 아, 나 돈이 너무 말랐는데? 다음 턴에 레벨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돈이 너무 말랐어. 20원 이자 한 번만 받자. 동발톱 하나 올려주고. 애초에 지금 너무 이성이 많이 붙어서 레벨업 안 쳐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운이 말르든 말든 연승 중이었다면 그냥 레벨업 폈을 거예요. 이길 자신이 없었으면. 근데 지금 미분의 카이사 이성에다가 렐도 이성이고 오공도 이성이고 현명한 소비라서 너무 이성작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길 수 있다는, 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레벨업을 안 쳐도, 그래서 레벨업을 안 친 겁니다 지금. 너무 세잖아. 이거 봐, 한 마리도 안 죽었어 지금. 애들 너무 세게 때리는데 이거 이번 판 빨리 끝나겠다. 애들 진짜 엄청 세게 때리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다 별로야? 왜 이래? 진짜 미쳤네. 잠깐만, 그나마 에코를 가야겠는데? 너무 쓰레기로 나왔네? 이렇게 별소자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레벨업 치고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레벨업 쳤어요. 일단 저거 이즈리얼 하나 더 나왔는데 그거 집을 시간이 없었어. 이즈리얼을 집을 시간이 없었고. 그러면은 에코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바이랑 에코랑 연계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아, 이게 증강체가 에코가 나와버려가지고 애매해졌네. 이어모드에다가, 아 얘는 이거 먹었구나. 아, 총알은 비를 타고는 아니네요. 그나마 약간 스노우볼이 굴러갈 만한 증강체는 아니다. 뭐였지 이게 정확하게? 아, 미포 스킬 범위 넓어지고 보호막 얻는 거. 이거 그 약간 그 시즌 3 때 용병 미포 그거 있잖아요. 그런 그거죠. 용병의 스킬 상점에서 스킬 사면은 그거 되던 거. 리븐 뚝배기 깐 거 봐. 8연승 됐습니다. 스태틱에 그냥 복원 같은 거 보는 게 좋은 거 같거든요. 가보일 가고 이게 좋을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굳이 어떻게 한다면 뭐 루난 베인을 가든 뭐 히바라기를 가든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별로 안 땡겨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애쉬도 팔아버리고 그냥 30원 이자 볼게요. 사정첼대를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람머스랑 초가스를 보면서 그냥 쓰게. 왜냐면 현명한 소비라서 3코 삼성을 많이 볼 것 같아. 리롤만 치다 보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약간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번 판에. 이것도 총알은, 아 여기는 총알은 비를 타고 먹었네.
여기가 지금 꿀등이네요, 꿀등. 오, 잠깐만, 오? 괜찮아, 괜찮아. 오, 깜짝이야. 오? 야, 이거 미프 빨리 끊어야 돼, 미프 빨리 끊어야 돼. 그렇지. 와, 이거 질 뻔했다. 오, 질 뻔했어요, 이번에. 햄 레전드다, 진짜. 탈단을 좀 낮추더라도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오모데가 일단은 날래나 닐라보다? 아이씨 올릴라 그랬는데. 아 저 안 먹은 게 하나가 있었네 상자. 진짜 안 먹은 게 있었잖아. 상자 먹었으면은 이자 받았겠다 그쵸? 아 이거 수능불 굴러가는데 이러면? 상자 안 먹은 게 있었어. 아 못 봤어요. 수능불 굴러가는데 연운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아유, 진짜 골 때리네. 연운이 이렇게 복원 하나 만들고, 왜냐면 사정 찰단을 안 갈 거기 때문에. 아씨, 골 때리네. 연운만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아, 이자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부대기록 보관소 하나 까자. 아홉 개네. 그냥 이대로 깔게요. 아, 이러면 열 개 되는데? 이렇게 하고 까보자. 벨베스. 어 캐리 진강체. 와 이성 벨베스네 벌써. 아니 네 마리네 벨베스가. 어 립은 너무 아픈데요. 와 씨 닐라가 힐 해줬어 스킬로. 야 립은 거의 다 죽어갔는데 살았어요. 그냥 풀스됐어요 바로. 닐라가 살려주고 립은 저거 스킬 보호막으로다가. 근데 왜 애들이 벨베스를 못 때리냐. 벨베스를 못 때리는 게 아니고 때렸는데 얘가 피흡해가지고 사냥의 전율에다 피해복수라서 안 죽은 거구나. 아 이거 이번에는 50원 이자 받을 수 있었는데 져가지고 또 못 받네 진짜. 가지가지하네 진짜. 아 이게 정찰단이 안 나와? 2호모대 받는 게 낫겠다 그나마. 아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람머스 가자. 람머스한테 오모대 줄게요. 람머스가 저기 람머스도 어차피 삼성 볼 거니까. 여기가 지금 현명한 두비 저랑 겹친데에요. 아 전승 우승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좀 꼬여가지고. 아 어차피 질 운명이었네. 여기랑도 만나서 졌네요. 정찰단을 빼고 3코 유닛들 진짜 잘 모였어요. 내가 제 자신에 도움이 되고 있죠 지금. 리룰 치면서 3코 내가 빼주고 있어 지금. 내가 내걸 빼주고 있어. 3코만 쓰고 있잖아 에코 말고는. 에코는 증강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6마리를 다 3코 쓰고 있어가지고 3코 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3코 이거 삼성으로 도배하면은 약해도 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되게 셀 수밖에 없어. 3코 삼성이 27원짜리 유닛인데 약하면은 게임 잘못 만든 거지. 얼마짜리 유닛인데. 아 뜯었어. 아예 어차피 르블랑 팔면 이자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한 마리도 붙은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뭐야 왜 네 마리나 나왔어. 애들이 다 학구 이성이 좀 많이 붙었네요. 아 저 벨베스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근데 피해 복수에 사냥의 전율 있는 벨베스 원맨 캐리라 사냥의 전율이 너무 빡센데? 삼성 부트부는 그래도 될래나 모르겠네요. 삼성 부트부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4라운드 다 졌어. 4라운드 넘어와서 다 졌네. 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왕 만드는 것보다 스태틱 그냥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투우자의 맹세랑 성배 가는 게 낫겠는데요? 투우자의 맹세를 누구한테 줄까나. 투우자의 맹세를 삼성 볼 수 있는 애들한테 주는 게 낫겠다. 이거 얘한테 줄게요. 왜냐면은 얘는 어모대라서 방어력은 그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방어력이랑 마법 저항력 올라가는 건데 초가 쓰는 노템이니까 얘한테 주는 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쪽 가겠습니다. 탈리아한테 죽겠다 이거 당연히. 한 명도 못 이겨나 지금. 빨리 좀 세져야 될 것 같아요. 뭐 붙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길 수 있는 데가 없네. 나 전승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돌겠네. 카이사 일단 삼성 붙었고
싼 말이 더우니까 일단 하이 올려가지고 싸움꾼 받을 수 있긴 한데 하이 올려도 뭐합니까? 람마스 한 마리 더 올렸다. 아니 근데 이거 급해서 람마스 올려버렸는데 이거 이성 붙인 애를 올리는 게 더 좋았겠죠. 당연히 람마스보다 급해가지고 지금 현명한 소비라서 급해서 이렇게 한 마리 비니까 바로 이렇게 했는데 릴라가 됐든 리븐이 됐든 얘네를 올리는 게 더 좋았겠죠. 당연히. 아씨 여기 또 져? 또 지네 여기를. 와 클론인데도 졌어. 빨리 삼성을 띄워야겠다. 내가 좀 거칠어. 강태대랑 그냥 이거 쓸까? 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우르붓이 나오고 있네요. 진짜 대단한 게임이라니까. 릴라 붙었고 에코 붙었고. 그렇지. 리븐 두 마리 람머스 두 마리. 아까 람머스 두 마리 팔았는데 그쵸? 람머스 두 마리 판 거 그대로. 아유 씨 여기 왠지 삼성 뜰 것 같다. 왠지 삼성의 느낌이 난다. 여기 모르고. 근데 저거 상자 뽑아온 거 좋았어요. 야 이거 벨포즈 이거 너무 빡센데? 카이사 너무 아프다. 이거 지저지는 거 이겼어요. 일단은 이거 연승 중인 1등 끊었습니다. 연승 좋아요. 10원 이자까지 받았어. 무르고시 상자 뽑아와가지고 거학 가자. 거학이 좋다. 거학이 제일 좋아 지금. 하이사 거학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거학 먹는 게. 아 얘가 먹겠네. 아 나 진짜 동손 리븐 삼성 누르기.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한테. 아우 진짜 애들이 그냥 꾸라보르게 하네. 왜 그래. 딴 거 먹었어도 됐잖아. 칼리아 때문에 일로 도망갔거든요. 일단은 무대를 누구를 주냐. 이거 누구 줄까? 삼성 볼 수 있는 베인. 아 누구 주자. 카이사를 줘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효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당장에는 카이사 주는 게 더 세거든요. 근데 카이사 주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완품 초밥템으로 카이사한테 줄만한 댐 나오는 거 초밥이 아니고 이거 용 그거 노려볼게요. 들어가시고요. 그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벨베스 견제 1등 저거 벨베스 삼성 뜰 수도 있을 것 같은 바람에. 아 10킬 이동 붙었네. 아 저 저쪽으로 옮긴다. 아 딴에 만났네. 다행이다. 근데 내 클론 어 여기 벨베스가 여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아우 피들 여기까지 들어왔네. 카이사까지. 괜찮아 피들 빨리 끊어버려. 벨베스 끊어. 벨베스를 빨리 끊어야 돼. 사냥의 전율 터치기 전에. 와. 어 닐라 스킬 맞아가지고 살았어. 카이사 나이스. 닐라가 살려줬어요 스킬 써가지고. 아씨 죽었네 카이사. 뭐야 여기가 이겼어? 아 그럼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가 이겼네요. 한 번만 이기면 죽거든요. 리븐 다음 턴에 바닥 쳐가지고 리븐이랑 람머스 뭐 삼성 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씨 3일째 갈까? 3일째 갑시다 카이사. 람머스 붙었다. 리븐 하나만 리. 안 뜨네. 3일째 하나 넣고 로켓 주먹 있겠어 설마? 도망갔습니다 미포 상대로 일단. 아 그럴 것 같더라 씨. 어 정찰단이야. 어 이미 도망갔어. 어 다행이다. 오히려 좋은데요 이러면은. 아 로켓 주먹이 있을 것 같더라고. 왠지 전투 시작하고 늘 것 같았어. 느낌이 그랬어. 왠지 그랬어. 야 이거 리븐 이거 한 번만 맞아줘 믿고. 그렇지 넌 죽었다. 어디 그냥 잡기술로 그냥 어? 죽어! 아! 이걸 내가 왜 지는 거야? 왜 줘 내가 이거를?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로켓 주먹 끌린 걸로는 지금 손해본 거 없었거든요 카이사 방금. 로켓 주먹이 끌려서 진 게 아니고 그냥 충분히 이길만 했던 거였는데 그냥 약간 간발의 차이였어. 어쩔 수 없었어. 어, 리븐 하나만 줘봐. 그냥 집사했네 근데. 카이사 피우. 아우 나 죽었는데요? 죽냐? 어 여기가 졌네 이번에는. 아씨 둘 다 피 남았어. 야 여기 왜 세진 거지? 뭐가 바뀐 거지 여기? 아 진짜 뭐 뜨는 게 없네. 아 여기 맞나? 나 이거 졌는데 클론한테도 졌는데 여길 어떻게 이기냐?
초가스 침장 한번 붙여주고. 어 피들 너무 무섭다. 야 복원 좋냐. 그만 그만해. 그만 그만. 피들 끊어야 돼. 피들 끊어야 돼. 그만 그만. 와씨. 오 내가 운이 없어서 졌네. 그냥 운이 없어서 죽었네요. 현명한 소비 알아봤습니다. 에휴 아쉽다 아쉬워.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